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이틀째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약 2만여 명의 시민께서 검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제 추운 날씨에도 검사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다 적극적인 검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진단 검사 기간을 2월 3일까지 연장하여 시민 불편을 개선하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검사의 편의를 위해 대형 병원 5군데에서도 검체 검사를 병행 실시합니다. 셋째, 기존에 운영해오던 보건소 44개 검체팀을 73개 검체팀으로 대폭 확대해서 검사 대기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매서운 추위에 대한 방안 대책도 추가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상황과는 달리 지역의 확진자 수는 최근 급증해서 엄중한 상황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소중한 나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마음과 힘을 모아 이 고비를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 시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브리핑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한 세대 한 명 이상씩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추진한 배경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작년 12월부터 우리 감염 확산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에 또 타 지자체보다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1월까지 유행세가 지속돼 왔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전국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속 내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확진자가 12월 들어서 1월 현재까지 총 284명입니다. 400명 중에서 그것은 12월 달에 133명, 1월 달에 151명 이렇게 돼서 12월하고 올 1월만 전체 우리 지역에 발생한 것의 70%가 차지했습니다. 또 우리 지역 특성이 다른 지역하고 많이 서울과 같은 데를 더 왕래를 많이 하고 또 지역 내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교차 감염으로 인한 감염 확산이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에 인터콥 관련 확진자 등으로 인해서 또한 포항 전역에 N차 감염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를 보면은 가족 간 또는 지인 간 감염이 80%가 됩니다. 또 45%는 무증상입니다. 발열이 나는 것은 10%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무증상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목욕탕이 총 7군데에서 지인 모임이나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36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고리 차단과 가족 간, 지인 간 감염고리를 확실히 끌어내기 위한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판단하여 진단 검사를 확대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내주 되면은 다음 주 되면은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아주 활발한 경제 활동이 이어지고 또 먼 지역에 있는 친인척 간 교류도 아무리 자제해도 일부 왕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저지시키는 것이 꼭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실시된 우리 한 세대 한 명 이상 검체에 총 16,265명이 응해 주셨습니다. 어제 이제 그 외에 죽도시장이라든지 이런 전수검사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총 2만 1,932건을 어제 했습니다. 어제 하루 그 오후에 해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장시간 대기해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아울러서 내일 모레부터 기온이 급강화된다는 예보가 최근에 있습니다. 29일부터 최저 영하 8도, 최고 0도 일 정도, 하루 종일 영하가 하루 이틀 정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시민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서 진단 검사 기간을 3일을 연장을 해서 1월 31일 일요일까지 된 것을 2월 3일 수요일까지로 연장하겠습니다. 검체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만 44개인데 73개 팀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작년에 구성해 놓은 긴급 의료 지원팀 19명, 또 간호대학 학생 27명을 추가로 보완해서 검체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시내에 있는 대형 병원, 평소 우리가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해오던 5개 병원, 포항의료원, 성모병원, 에서포항병원, 세명기독병원, 좋은설린병원과 같은 5개 종합병원도 내일부터 검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내에 각 동에서 하는 우리 시에서 병원 이용시 검사비 무료와 같이 병원 이용 시에도 무료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 검체팀 73개 팀 이외에 별도 구성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인근 선별진료소나 내일부터는 각각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서 지역의 코로나19 안정화에 계속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신속한 검사를 위한 검체팀과 검사 장소를 확대하였고 가용행정자원을 총동원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내 이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진단검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